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 쳐놨는데 고기를 피해가게 했을까?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황금 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은혜가,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우리 반야울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이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크게 실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빛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쳐야지. 이 빛새는 예배당을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빚만 갚게 해주세요. 빚세는 것 쓰레기를 사다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고칠게요.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 날, 밤새도록 저희 정치어망에 방어고기가 5천 마리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때 방어고기 크기 한 마리가 크기가 1m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천 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치어망이란 것은 어떤 것을 정치망 어망이냐 하면 우리 반야울교회 예배당이 대구지방법원의 등기소의 등기부의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털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망 음항입니다. 선원들이, 저희 선원들이 13명인데 선원들이 어군 탐지기를 설치해서 그물 짓고 동서남북으로 고기잡이하는 음항이 아닙니다. 반야울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치어망이 생겼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대문이 수문이 25m입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출입문이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으로 차츰차츰 좁아주면 마지막 통하는 1m 지름 큰 북마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25m 대문을 들어와가지고 수문을 들어와서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좁아주니까 마지막 통과는 드럼 큰 북만 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구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하게끔 가두리 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총 저희들 음항이 몇 평이냐? 5만 천 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정치 음항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항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시 순서입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항에는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음항을 피해서 방어 한 마리가 5천 마리가 그 많은 정치 음항을 피해가지고 제리 한복판에 있는 저희 정치방에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25m 대문으로 들어와서 1m 지름 원형으로 저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마지막 오천 번째 들어가는 그 방언은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갔을까? 그러고 나서 2,500마리를 이빠이 저희 배 두 척에 가다 쇠로 때려 씻고 한 배에 1,200마리, 한 배에 1,300마리. 거의 바닷물 위에 국민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을 한 배에 1,300명 실었고 한 배에 1,200명 실었고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쇠로 때려 씻으니까 바닷물 위에 잠겨졌어. 내 평생 바닷가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그렇게 고요한 바다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파도가 높이 치면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경매 한 마리 입찰가가 얼마냐? 한 마리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2,500마리가 억가가 많이 떨어졌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방어국인데 1차에는 2,500마리가 4억, 2차에 2,500마리는 1억 6천만 원. 총 얼마냐? 하루 새벽 아침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빚 4억 6천만 원 빚 갖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주문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문 왜입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고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도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기도로 들으시지만 뒤에서 부정적인 은사, 뒤에서 수근수근 끓이는 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성탄절 지나서 한 달 간격으로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cm 버스 마행기에 걸려가지고 신기한 것은 이 등치 큰 고래가 요동치지 않고 얌전하게 코골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대형 버스처럼 저렇게 크게 생겼는데 그물을 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물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민국어로는 돌고래하고 들려서 검사 지휘가 딱 떨어져야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한 달 간격이니까 성탄절 지나서 한 달쯤 지나면 구정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에는 전국 수협에 지금도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호가하는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주고 매매가 되었습니다. 11조 5,600만 원, 민국어로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곧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시작이 반이라고. 6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포항 돌레집을 담보했어. 포항 해도 축협에 건조당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때 화를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성전 건축하다가 한 번 더 안 터져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 6개월 동안 마치고 중공검사 마치고 나서 한 달만 바다에 저희 정치의 망에 오징어가 쇠로 이빠이 걸려가 하루 가서 건져 보고 오면 그 이튿날 이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가서 건져서 보고 오면 이빠이 들어가 있고 하루 가서 보고 오면 이빠이 들어가 있고 열흘 동안 건져서 정확하게 열흘 동안 건져서 퍼가 날렸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거 마음껏 저질러 놨던 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음왕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와 저희 선원들 13명은 바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구경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삶 속의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니 여러분들요 이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억수로 막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저 강구 앞바다에 영덕 강구 앞바다에 저희 정치 음항이 설치되어 있는 바다 현장에서 배를 타고 한 4, 50분 나가서 선원들 13명 다 놔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음항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빨리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억수로 힘듭니다. 목사님 손을 얹고 저 바닷물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고기가 빨리 모여들도록.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그 당시에 목사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동해 앞바다의 이 바다 밑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김집사 음항에 고기를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집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때마침 이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선원들을 봉급 줄려고 마지막 마이너스 통장 560만 원 나눴는 거 도저히 없어졌습니다. 잠자던 우리 집사람을 깨우면서 내일이 모레 봉급 줄려고 560만 원 통장이 도저히 없어졌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일어나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눈만 깜빡깜빡 뜨고 일어나지 않고 딱 누워있더라고. 아 이상하다. 돈이 지금 560만 원 없어졌는데 이 잠이 오냐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뭐 참 뭐 교회 하면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영덕 원전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비가 세고 더 그렇게 모양 없었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해버렸다 이러더라고. 이 여자가 무슨 사이코가 이거 뭐 미쳤나 이거 또라이가 헌금할 돈이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어망 선원들 봉급 주려고 나는 돈을 그를 네가 마음대로 헌금을 하면 내일 모레 선원들 봉급 안 주면 배 안 타면은 그때부터 부도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16년 전에 지금부터 56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560만 원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알고 곧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 행제하고 하회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도 아예 보기 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몰라서 어제 선원들 봉급 주려고 그걸 갖다가 신문지에 써가지고 황금을 했는 것 같는데 그 돈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 돌려주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잘 드려놓고 왜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십니까? 아 내가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바꾸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성질 나서 이 여자 어디 있나고 딱 보니까 그 새벽에 추리는 바람으로 집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그 여자 권사님 오늘 저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거 앉아있습니다. 유튜브에나 동영상에는 이 간증 없습니다. 이 오늘 우리 반야울 교회가 새성경 건축지였으면 좀 뭐 어떤 빚도 좀 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힘들어서 없어서 못 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결정, 은혜입니다.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딱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정치 음향에 방어구기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상식적으로 신비한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부의 두렵던 드러낸 심정으로 마지막 560만 원 무명으로 헌금한 것이 우리 집사람이 그때 당신하고 상의하면 못 들을 것 같았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면 알 거 아이가요. 이게 자꾸 철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딨나? 지도 그 말씀도 찾지도 못하면서 어딨노? 그 증거를 대면 내가 오늘 조용할게 이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요 방어곡기 자꾸 났어. 560만 원 하나님 앞에 16년 전에 드렸더니 그 이후에 방어곡기 잡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5억 6천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